갈수록 심화되는 취업난. 젊음을 즐길 새도 없는 우리 청춘들. 취업만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기 5년간 평균 취업률 82.5%, 취업 유지율은 무려 91.5%를 자랑하는 학교가 있다. 4년제 대졸자도 힘든 대기업부터 학교와 연계된 기업까지 취업 가능.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자를 꿈꾸는 예비 인재들 모여라. 본격 취보 전문학교 탐방기. 한국 폴리텍 대학 탐방기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요, 바로 미추홀구에 위치한 남 인천 캠퍼스인데요. 정문만 보면은 일반 학교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캠퍼스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지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저거 뭐지? 헬리콥터 아니야? 오, 진짜 헬기인가 봐요. 와, 학교 정문 들어오자마자 헬기가 딱 있는데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는데 이거 설마 막 학장님 전용기 이런 건 아니겠죠? 첫 번째 만나볼 학과의 정체. 단서는 항공기. 일단은 항공기와 관련된 학과라는 단서만 듣고 일로 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모형만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다들 어디로 간 거죠? 진짜 아무도 없거든요, 여기. 아! 사람 있다! 안녕하세요!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내년에 신입생을 위해서 지금 정기훈련 시뮬레이터를 작동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는 왜 아무도 없는 거죠? 우리 학과는 내년에 신설되는 항공 MRO과입니다. 그래서 아직 학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공항인 인천공항과 가장 인접해 있는 지리적 위치, 장점을 살려서 앞으로 항공 정비 MRO와 그리고 부품 정비 그리고 복합제 분야 특화 기술 인력을 양성할 예정입니다. 항공기 운영과 유지에 필요한 기체, 엔진, 부품을 정비하는 항공 MRO 산업. 굉장한 잠재력을 가진 고부가가치 산업이지만 초기 비용의 부담과 기술 부족이라는 이유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무관심했던 산업 분야였는데요. 네, 항공 MRO 학과를 새로 신설하시게 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국내 항공 MRO 산업은 아직까지 해외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전문화된 항공 MRO 기술 인력 양성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항공기 정비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형 항공 MRO 인재 양성을 통하여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MRO 경쟁력 강화에 교육기관으로서 기여하고자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8대 전략산업 중 하나가 바로 항공물류산업 육성인데요. 게다가 인천국제공항이 가깝다는 지리적 강점까지 이 남인천 캠퍼스의 항공 MRO과가 앞으로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최적의 요충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 3월에 신입생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학생들을 잘 맞이할 준비가 있는지 체크해보러 갈까요? 이곳은 항공기의 이륙과 착륙을 돕는 장치, 랜딩 기어를 실제로 제작해 볼 수 있는 러닝 팩토리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부품을 만들고 그 부품을 활용한 시운전 실습까지 전부 한 번에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항공 MRO과를 졸업하고 나면 향후 진로는 어떻게 될까요? 운항을 지원하는 항공사나 항공 중정비를 수행하는 항공 MRO 업체에 취업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설학과다 보니까 더 관심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이 항공 MRO과 학과 매력 한번 어필 부탁드릴게요. 항공 정비사의 직업은 매우 유망하고 안정적인 직업입니다.
저희 학교에 오신다면 멋지고 훌륭한 정비사로 키워드리겠습니다. 남인천 캠퍼스 항공 MRO과에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동부과의 허브공항, 인천공항이 가까운 지리적 요건은 물론 각 항공사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약 78종의 최신 훈련 장비까지 갖춘 이곳. 앞으로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발전을 이끌 항공 MRO 학과였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또 남들과는 다르게 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 힘쓰고 있는 한국 폴리텍 대학. 자, 이곳 남인천 캠퍼스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학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학과는요, 국내 유일의 초초초 희귀과라고 합니다. 자, 지금 바로 뒤에 학생이 실습하고 있는데 이과가 어떤 과인지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떤 학과인가요? 저희 학과는 모든 제품의 마지막 공정인 표면 처리를 하는 스마트 표면 처리과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또 오랜만에 학교에 오니까 대학생 기분을 느껴보고 싶은데 저도 혹시 실습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쪽으로 따라오시죠. 오랜만에 학생이 된 기분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두근두근. 제가 학생을 따라 해봤던 실습은 제품의 표면을 더욱 고급스럽고 튼튼하게 하는 도금 실습이었는데요. 제품을 제조하는 기초 공정산업, 뿌리 산업 중에 하나인 이 표면 처리 기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표면 처리 기술이 적용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표면 처리과에 입학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을까요? 제가 표면 처리 회사에서 2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요. 이론과 신기술 이런 거를 좀 더 배워보고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표면 처리 산업 분야에 큰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기존 표면 처리 기술에 스마트 기술을 더해 더욱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이곳. 표면 처리 분야에서 2년제 학위 과정으로는 전국 유일, 그야말로 입학이 곧 취업인 학과였는데요. 그냥 표면 처리 기술이 아니죠. 여기에 스마트함까지 더해진 스마트 표면 처리 학과. 여기서 어떤 신기술을 배울 수 있을까요? 스마트 표면 처리 학과는 제조 공정 실행 시스템으로서 모든 것을 자동화로 할 수 있는 스마트 표면 처리 기술입니다. 제품이 입고되는 과정, 제조되는 과정, 품질 관리 모든 것을 갖다가 자동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스마트 공정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이 들어오면은 자동으로 그런 것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들었어요. 학과의 비전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 학과는 전국 유일한 학과로서 6대 뿌리 산업 직종입니다. 이 분야를 졸업하게 되면은 항공기 분야라든지 반도체 분야, 자동차 분야 이런 쪽으로 해서 취업이 가능하고요. 본인이 원한다면 해외에 일본이라든지 중국, 베트남 등에도 취업을 할 수 있는 아주 취업이 매우 좋은 학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학과의 매력 포인트 딱 두 가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학과는 일단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강한 취업을 할 수 있는 학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에 6천여 개의 기업체가 있으며 그 기업에 본인이 원하는 기업으로 다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소재, 부품, 장비를 최종 마무리하는 표면 처리 공정으로서 우리 산업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기술이기 때문에 모든 산업에서 적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스마트 표면 처리 기술 전문학과. 희소 가치가 높은 만큼 취업처도 매우 다양한, 그래서 더욱 경쟁력이 돋보였던 두 번째 학과, 스마트 표면 처리과였습니다. 여러분, 미래 기술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거세요?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을 대체할 로봇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거가 바로 여기 로봇 전자과입니다. 로봇 학과에 온 만큼 좀 특별하게 입장해볼까 하는데요. 로봇처럼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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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서 만날 마지막 학과, 로봇 관련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로봇 전자과입니다. 지난해 미래성장 동력학과로 선정되어 올해부터 지능형 로봇 분야의 특성화 학과로 개편된 이곳.
기초 이론부터 실습 중심의 특화 교육까지. 탄탄한 교과 과정 덕분에 비전공 입학자도 쉽게 로봇 기술을 배울 수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떤 실습하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자율이동 로봇을 제어하는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가 제가 로봇 전자과라고 들었어요. 여기 입학하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 네. 제가 원래는 타대학에서 다른 전공을 공부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오다 보니까 좀 더 첨단 기술에 관심이 생겨서 폴리텍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네, 실제 다녀보시는데 어떠셨는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그 좋은 설비와 또 그 학업 시스템이 있었고요. 또 본인이 노력하기만 한다면 정말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어요.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실습을 통해 더욱 실무형 인재로 거듭날 우리 학생들. 스스로 지능형 로봇을 기획하고 제작하며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예정인데요. 로봇 전자과는 졸업 후에 어떤 분야로 취업이 가능할까요? 네, 우리나라 로봇 기업 현장에서는 로봇을 제어하고 구동하는 프로그램 코딩 기술 인력과 유지보수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인데요. 로봇 전자과 학생들은 지능형 로봇 제어 기술과 로봇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하드웨어 제작 기술을 배워서 로봇 현장에서 로봇을 설계하고 제어하고 제작하는 직무 쪽으로 취업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릴 필수 질문인데요. 우리 학과 매력 포인트 딱 두 가지만 말씀 부탁드릴게요. 학생이 직접 로봇을 설계부터 제작까지 가능한 팹렛이라는 제작 실습실에서 창의적인 프로젝트 과제 수행이 가능하고요. 또한 로봇 전자과는 로봇 기술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요구하는 융합 기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기구 설계라든지 PLC라든지 자동 제어 기술을 융합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매우 높일 수 있습니다. 로봇 분야의 소프트웨어 기술과 하드웨어 기술을 동시에 배울 수 있는 이곳.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로봇 분야에서 활약할 멀티플레이어 양성소. 남인천 캠퍼스의 마지막 학과, 로봇 전자과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상 최악의 취업난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대학 졸업자 중 절반 이상이 직업을 구하지 못하거나 구인난에 어려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매서운 고용 한파를 뚫을 나만의 무기, 바로 전문 기술이겠죠.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언제 어디서나 환영받을 인재가 되고 싶다면 한국 폴리텍 대학 남인천 캠퍼스에 오시는 건 어떨까요?